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타냐,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들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멘.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공동체의 그 많은 백성들, 그들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고요. 또 거룩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요, 예배까지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정비하는 데 분주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런 와중에 여전히 이 공동체가 무엇인가 아직 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아직 뭔가 출발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왠지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이 출발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요, 소제목을 좀 붙여보았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은 뭐냐면 그들에게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일곱째 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 그것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7월은 아니죠. 히브리 종교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포로기 이후에 아람어로는 티슈리월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성벽재건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엘룰월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엘룰월 25일에 성벽재건이 완공되었고요. 그것이 바로 6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곱째 달, 바로 이제 이른바 그냥 7월은 바로 티시리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성벽 완공이 6월 25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7월 1일. 불과 5일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이게 된 것인가? 개역개정으로는 수문앞 광장이라고 하죠. 수문, 물, 문이라는 것입니다. 숨과 쁘게 그들은 달려왔어요. 성벽 재건을 위한 그 사명에 매진했습니다.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목표를 성취한 순간 왠지 그들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에 이끌려온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그들 개개인의 내적 갈망이 이끌어갈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에서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이 5일 동안 시간, 이 5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들은 사명을 이룬 다음 찾아온 영적인 빈자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완수하고 이제 공동체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그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 동안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일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바로 그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말씀으로 그들과 관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5일 동안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물문화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사이자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아무리 부를 축적해도, 아무리 나의 건강이 나아진다 해도, 아무리 쾌락을 즐겨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본질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 있으면 물을 찾게 되듯, 결핍이 있으면 채울 것을 원하게 되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람이 마치 우물을 파듯이, 그들은 반드시 이 목마름을, 이 결핍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다양하게 해결 방법들을 모색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때요? 그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유다 공동체는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로 새 출발하기 위해 채워져야 했던 단 한 가지 그것이 뭐였는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그들은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아직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학사이자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이제 전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에스라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이 시대의 에스라는 누구인가?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모든 백성들 앞에 나왔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띈 리더십이었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명을 띄었을까요? 에스라는 영적 재건의 사명을 띈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했던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했던 그런 공동체, 그 유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만간에 콜링 시즌이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한 표정이 보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뭐 이것은 농담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콜링 시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전화를 해서 이번에 우리 자매님 순장으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가 이야기를 하죠. 아, 목사님, 왜 이제야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니까요. 왜 이제서야 이렇게 전화를 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전화통화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섬기며 훈련을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그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에스라는 즉각적으로 말씀을 들고 그들 앞에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보다 14년이나 빨리 2차 포로 귀한 그 사람들 가운데의 리더십으로 먼저 돌아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유다 공동체에서 그는 영적인 리더십으로 자리매김을 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느헤미야서 1장, 지금 8장까지 오는 이 가운데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타이밍에 드디어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리더십이었던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에스라를 이제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는 사람만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율법을 연구했어요.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지체 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에스라가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그 율법을, 좋게 6시간을 넘었을 것입니다. 그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이 얼마나 목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왜? 준비되었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열정을 쏟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공동체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에스라를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누구든 간에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에스라로 부름받은 영적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에스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큰 소리로 낭독하는 에스라의 이 율법 낭독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당신이 통로가 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바로 그들은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이 찾아올 때 그 순간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준비되어서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애타게 목마를 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물문앞 광장에서 열린 부흥회, 이 부흥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세 번째 소제목을 이 4절부터 8절 가운데에 붙여보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물문앞 광장 부흥회의 현장을 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에스라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철저하게 이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의 준비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까지 준비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에스라 옆에 양쪽으로 13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서 있었던 것이, 그만큼 공동체 전체가요, 이 말씀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으로 함께 보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타오르는 갈망으로요, 그들은 다 모인 것이에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했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광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할렐루야 외쳐줄 수 있죠?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않을 거죠? 네. 우리 같이 한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할 때 제가 큰 소리로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하기에요. 네, 여기 성경에는 뭐 얼굴을 땅에 대고 뭐 엎드리고 이렇게까지는 우리 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요셉 공동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직은 새 출발을 아직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곧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빌드업을 조금 더 기도하면은 아멘 아멘이 두 번 아주 한 목소리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것을 바로 이 시간 우리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이 예배에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7절, 8절을 보면요, 13명의 또 다른 레위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외에 많은 모든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고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또 설명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여러분 율법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많게는 70년 이상씩들을 벌써 이미 보내고 온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그들을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들 가운데 통역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지금 되어 있었던 이 율법을 통역을 먼저 해줘야 됐고 또 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에 바로 그 통역자로 또 말씀 강해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흥회가 진행이 되면서 영적인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우리 네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소제목입니다. 시작. 회개의 눈물이 흐르다. 오늘 말씀은요,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자신들의 그 모습들, 이것들을 다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앞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 이거 다른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 우리 순원한테 딱 지금 필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과장님이, 우리 대표님이 꼭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 진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듣는 가운데에 나의 죄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적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은 바로 중3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이 중3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날은 말씀을 막 듣는데 나의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시간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거의 이제 탈진이 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방언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눈앞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이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나도 모르는 눈물이 쏟아졌던 그 기억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대신 어떤 다른 종류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둔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한 기독교 상담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특히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감이나 욕구 불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상담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잘 파고 들어가 보았더니 신앙적 양심과 일상적 현실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죄책감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도 다른 자신의 모습,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죄책감을 좀 잘 다루어줘야 하는데 그 죄책감에 그냥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요, 감정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자꾸 들여다봤더니 자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책으로 가게 되고 죄책감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연민하게 됩니다. 아, 내가 뭐 그렇지. 아, 난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내가 뭐 그렇지. 내가 또 뭐 똑같은 죄 범하게 되지.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회개의 눈물이 뭔가 다른 종류의 눈물로 바뀌게 되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눈물을 막 쏟아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은혜 받았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그 일상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책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 연민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회개의 눈물은 자책이 아니라 은혜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니,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니,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니, 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한없는 눈물, 회개의 눈물을 진짜 쏟아내게 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정결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참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레위인들이 그 눈물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여러분, 그들 안에 있었던 눈물의 의미가 슬픔이 되지 않도록, 그저 울음에 그치지 않도록 그 회개의 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인데요.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아멘. 다섯 번째 소제목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부흥의 동력,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막 진행이 되면서 결국 영적인 공동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선포를 모든 공동체가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의 그 흐르는 눈물이 더 이상 자기 안의 슬픔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를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바로 거기서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동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쁨의 재료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기쁨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기쁨을 삼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의 재료가
우리라고, 우리 안에서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힘과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오직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하는 영적인 동력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기쁨의 관계가 되려면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운 그런 적도 지역, 그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적도 지역의 그 기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밀림이고 열대 우림이죠. 그 가운데 정말로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면에 태양과의 거리가 먼 그 시베리아나 극쪽, 굉장히 추운 데가 있죠. 그 지방은 어떻습니까? 척박하고 춥고 냉랭하고 황폐한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동식물도 많이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생명이 희박하다. 열대우림은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그 추운 곳은 생명이 희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는 풍성한 삶,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자연스럽게 냉랭하고 자연스럽게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반경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로 좁혀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이 영적인 활력으로, 생명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동력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만을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에 있어서, 또 공동체 영적인 부흥을 위한 새 출발에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소제목인데, 여섯 번째 소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의 세대, 말씀 앞에 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생명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때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공동체를 새 출발할 수 있었고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 부흥의 세대, 그 출발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태초 그 모든 것의 시작, 창조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바로 그 시작, 바로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재창조, 즉 구원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에서부터의 시작을 종교개혁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새 출발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일곱째 달 1일, 일곱째 달 1일, 그날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새해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냥 7월 1일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그날이 바로 정월이었습니다. 신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유대력에는 일곱째 달 1일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회중 안에서 나팔을 불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그 대속죄일, 7월 10일인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라는 의식을 알리는 것이죠. 지금 유다 공동체는요, 일곱째 달 1일, 바로 그들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그들의 영적인 공동체의 새 출발을 시작하려는 그 출발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져 있던 영적 공동체의 면모를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에 서 있었던 그 유다 공동체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그 출발점에서 그들은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 상황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우리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그 많은 변화의 상황 속에서 올해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아니 모든 것이 마치 후퇴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유다 공동체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질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모든 인생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말씀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영적 부흥의 시대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말씀 부흥의 역사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 공동체가요, 더욱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공동체의 비전을 품고 가슴에는 뛰는 열정을 가슴에 담고 진정한 영적 부흥의 새 출발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비전과 열정과 그 말씀의 부흥이 우리 모든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말씀 부흥을 꿈꾸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만나는 주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참으로 이 시대에 준비된, 영적인 준비된 자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자, 내가 말씀의 통로로, 진리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자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 고백과 그 결단을 가지고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이 청년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없고 모델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세대 속에서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내가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적인 목마름으로 애통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이 시대의 에스라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스라로 준비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